어제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. 이상직 의원은 천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질 않고 있습니다. 노동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서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윤리감찰단을 가동해서 이상직 의원을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무산될 때도 또 605명의 정리해고 통보를 받을 때도 보이지 않던 집권 여당이 지금이라도 행동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과 선 긋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. 이상직 의원은 지금이라도 본인 저서의 제목인 공정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직접 편법 승계, 차명재산, 선거법 위반 같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. 그리고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기 바랍니다. 정부 역시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이스타항공 노사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선 일방적인 정리 해고를 중단시키고 이상직 의원 일가의 사재 추전과 또 정부의 기간산업 안정자금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저가 항공사들이 코로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.